네, 제 옆에 김봉신 메타버이스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라서 못 나오셨던가? 아니, 그 전이구나. 그 전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로 있는 민심의 소리, 아르고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르고스. 예, 여기 예, 나왔습니다. 예, 아르고스 키워드 순위입니다. 네. 예, 예. 18일부터 이제 24일 동안 예. 272만 4천여 건의 예, 뉴스 및 소셜 데이터 분석인데요. 네. 아, 일주일이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간호법 아시아나항공 나오는데 이제 후쿠시마 시찰단이 4위로 올랐더라고요. 아, 후쿠시마가요. 예. 네. 그 뒤로도 이제 몇 개 더 있습니다. 노란봉 특법도 네. 이제 7위에 올라가고 전세 사기 피해자 이거 계속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다음 예. 키워드 예. 예. 키워드 언급량인데요. 네, 언급량. 후쿠시마 시찰단이 이번 달 들어서 이제 확 올라와 있는 네, 상황. 가장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거네요. 많았습니다. 예, 예. 연관으로 보시면은 네. 이 그러니까 이제 워드 클라우드상 네. 오염수가 일본이 예, 다음 워드 클라우드입니다. 예. 네. 예. 일본의 오염수가 방류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원자력 전문가를 좀 현장에 보낸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네. 아직은 이게 이제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네. 예. 예.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국민적 관심은 엄청 뜨겁습니다. 네. 뉴스 검색 결과 한번 볼까요? 예. 예. 빅카니스 네. 어제 하루 동안입니다. 네. 11시까지인데요. 네. 봤더니 예, 보시면은 김남국 가운데 떡 떴죠. 윤석열 네. 뭐 이제 이재명 했는데 김남국 상당히 좀 예, 많이 언급되고 있다. 네, 코인 문제는 상당히 맞습니다. 국민들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문제는 예. 결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국회 민주당 뭐 더불어민주당 있고요. 네. 국민의힘도 있는데요. 밑에 언급량을 정치 쪽으로 보시면은 네. 예.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김남국이 1위네. 1위입니다. 예. 인물로 김남국 윤석열이 1위입니다. 네. 예. 오른쪽에 보시면 국회가 이제 407건으로 언급량으로 따지면 기관에서 국회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물, 장소, 기관 다 합쳐서 국회가 가장 많고요. 네. 김남국, 윤석열인데요. 제가 국회를 먼저 한번 찍어봤습니다. 네. 뉴스 검색을 보시면은요. 국회 뭐가 나오나요? 예, 예. 역시 이제 예, 국회 사무실 코인이네요. 예, 코인과 관련돼서 이제 출입 기록이. 근데 여기 보시면 여야 8명 의원실이다. 이거 아주 그래서. 흥미롭더라고요. 예, 예, 예. 나왔는데 김남국 의원은 없어요. 그렇게요. 의혹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의원이 제일 많아요. 아, 예. 김남국 의원은 위메이드 이제 코인 관련된 지금 로비했다고 하는 예, 예. 이 위메이드 사람들이 김남국 의원실은 방문한 기록이 없고 예, 예. 국민의힘 의원 6명인가 그리고 뭐 4명인가 하여튼 그리고 예. 민주당 의원 뭐 좀 있고 예,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 이 여야가 막 섞여 있는. 네, 근데 국민의힘이 더 많다고. 아, 예, 예. 네. 그런 상황이 쭉 나오고요. 그래서 국회에 대한 이 언급량 중에 네. 이게 지금 정확도 순인데 예, 이와 같이 위메이드 관련된 내용이 많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윤광석 이성만 그다음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노란봉 특법 국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아주 논란이 되는 게 많습니다. 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얘가. 그러게요. 국회가 뭐 잘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럼 윤석열이죠? 예. 윤석열 한번 찍어보죠. 윤석열 찍어봤습니다. 네. 예. 그랬더니 네.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아, 이거 현대판 예. 노예제도로 뜨네. 가사도우미. 예. 가사도우미. 이게 이거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항의하지 않는 거예요? 뉴스 포털 왜 일부러 이렇게 윤석열 하면 부정적인 것만 뜨느냐. 아. 그렇죠. 이것도 정확도 순입니다. 그 빅카인스가 네. 뉴스와 관련해서 다 취합을 하는데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어디 뭐 치우쳐서 이건 포탈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치우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네. 예. 현대판 노예제도다. 예, 예. 현대판 노예제도를 실시하는 대통령은 뭔가요? 아, 그렇습니다. 말입니다. 이게 외국인 가사도우미다.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런 정도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품격이 자꾸만 떨어지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이. 그러게요. 외국인 가사도우미다. 예, 인권 유린 예. 국가. 예, 예. 노예, 현대판 노예제도를 실시하는 국가. 그러게요. 아, 예, 진짜 예. 참 이제 외국 나가지 못하겠어. 예. 예, 요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리호 발사 연기됐지만 애들, 아기들, 우리 아이들 네. 대통령실 견학을 시켜줬다.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좀 나오는데요. 네. 예, 전교조 압수수색이 있나? 이것도 참 강원 전교조 강원지부장을 좀 간첩으로 예. 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세상 지금 북한의 간첩이 말이죠. 네. 예, 예. 들어보면 다 인터넷 다 뒤집어하는데 뭘? 아, 그러게요. 뭘? 학교 교사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뭐 그 학교 뭐 털게 있었나? 왜 북한에서 아, 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참나.
맞는 말씀이시네요. 저희가 네. 검색하면 다 나오는 이제 굉장히 좀 투명한 사회가 됐는데요. 아니 근데 네. 저 그 용산 대통령실 도청당한 거. 그래요. 그거를 제대로 조사하면 그거 만약에 도청당한데 협력한 사람이 그거 간첩 아니야? 그래요. 참. 그게 간첩이죠. 미국의 그게, 간첩일 수 있고 뭐 중국의 그게, 간첩도 나올 수 있고. 그게 미국만 그 털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미국, 중국, 북한 다 털었을 거다. 일본. 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간첩이지. 그렇죠. 그 왜 석출 안 하죠?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그런 간첩이 더 무서운데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인데요. 네. 후쿠시마 오염수 아. 해양 방류 반대 85.4%다. 이거 심각하죠? 아, 심각합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요 정도 수치 이게 반대가 85 나온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무서운 숫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과거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과 관련해서 그 탄핵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걸 계속 설문조사,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그때 75 넘어가는 순간 그냥 다 마비됐어요. 예. 그거는 75라는 숫자는 4명 중에 3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여론이고 아주 무서운 여론인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도 이것이 일단 대충 뭐 보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틀 봐서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또 그거를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하는지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선 만약에 뭐 우리 측에서 이제 그렇게 한다면 오염수 방류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85입니다. 85. 네. 근데 문윤석열 신념이라면서요. 네. 신념이요? 네. 아, 방류를 아니 그때 일본 문제에 있었을 때 자기는 1%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아. 10% 지지율이 나오더라도 아, 그건 제3자 대의변 문제였나? 예, 예, 예. 근데 가서 일본 가서 그랬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한국 국민들에 가서 설득하겠다. 일본에 무슨 의원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설득한다라고 대통령이 언급했다면 설득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여론은 네. 이 무서운 여론입니다. 그리고 그게 그 전에 있던 그 뭡니까? 네. 뭐 강제징용과 관련된 그거와 예. 이게 다른 게 이거는 생활 이슈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애기들 키우는 엄마 아빠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슈고요. 이거 그리고 뭡니까 수산물 우리나라가 이제 수산물 대국이지 않습니까 먹는 양도 대단히 많고 예 그런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는 국민 전체의 건강 굉장히 위협하는 저는 이 부분은 이거는 정부 당국에서 아주 심각하게 봐야 되는 여론이다. 네. 85가 반대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이 부산에 있는 어민들이라든가 남해안에 있는 어민들이 예. 지금 완전히 난리가 난 것 같고요. 제주도의 어민들도 그렇습니다. 해상 시위를 했고요. 예. 지금 어민들이 서울 상경에서 시위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거 심각하죠. 사람들은 다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먹을 것도 없지만 그분들은 이제 생계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이거 환경운동연합에서 네. 조사를 했는데요. 예예. 아, 조사 잘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면 네. 매우 반대한다. 이게 반대가 85인데요. 네. 매우 반대가 72.9니까. 와. 예. 예. 수산물 뭐. 소비 의향은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계시죠. 네. 예. 아까 그 반대와 관련해서는 보수층에서도 반대가 80입니다. 네. 예. 보수층에서도요. 예. 그치 먹는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이 방류를 이거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 시찰단이 정말 제 생각에는 그 민간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민간 전문가 포함시키자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그게 더 들어가야 되고 2차 시찰, 3차 시찰 계속 가고 시찰이 아니고 검증까지 가서 아 이건 우리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줘야죠.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 국민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와 걱정 분노가 섞여 있어가지고요. 네. 도저히 안 됩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금 그 나왔던 거 해양 방류 시 수산물 소비하겠느냐 줄어들겠다. 72% 이 늘어나겠다라는 분들이 이제 11.6%인데 저는 도대체 이게 오염수가 이제 방사능이 방류가 되는데 수산물을 더 소비하겠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봤거든요. 도대체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어떤 분들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뭐냐면 이게 오염수를 거기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면 우리나라 그 바다까지 오는데 뭐 한 뭐 7개월 좀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오기 전에 다 먹겠다 이런 분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빨리 먹고 더 이상 이제 먹을 수 없으니 얼른 후딱 먹자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자기 자식하고 손자들은? 아, 못 먹. 그다음에는 이제 못 먹이는 거죠. 몇 개월 지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게 내부 피폭이 제가 알기로는 내부 피폭이 되는 게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네. 많은 그 사실은 일본에 있는 학자분들이나 양심적 지식인들 그렇게 그런 분들 예. 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된 내부 피폭은 이제 큰일 나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줄어들 네. 것이다가 72입니다. 먹을 수 없다라는 거죠, 주산물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대표님도 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못 먹죠. 절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이러면 다 어민들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끝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거기 또 이제 거기다 외식업하는 그렇죠. 집이나 다 끝나는 거고. 많이 끝나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 나서서 이 오염수 방류에 한국 정부는 반대한다. 만약에 그게 정 뭐 깨끗하다고 하면 뭐 자국 내에서 뭐 상업용수로 농업용수로 쓰면 되죠. 대통령 대통령실에서 식수를 네. 쓰세요. 그냥 받아서 맨날 먹으세요. 그래갖고 꼭 이렇게 음용수로 쓸 수 없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뭐 다른 공업용수로라도 쓰면 되지. 이거를 왜 그렇게 처리를 열심히 해가지고 왜 갖다 버리는지. 아니 기시다 총리한테 비행기로 매일 아침마다 공수해 달라 그래갖고 대통령실에서 커피도 타 먹고 거기다 또 뭐 칵테일도 해 먹고 식수로도 쓰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방금 말씀하신 그게 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요. 그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예, 미국산 소고기 문제로 크게 문제가 됐을 때 네. 소고기를 먹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먹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말로 먹어봐야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누군가가 이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거면 직접 먹어서 증명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니 이번에 시찰단들 예. 그 사람들 가서요. 예. 그걸 물 떠오세요. 아 그거라도 해 떠와서 예. 대통령실에 갖다 주세요. 예. 예. 대통령 관저에 김건희도 먹어보라 그러고 다. 예? 아 예예.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우 진짜 화나. 그, 우리나라 저 뭡니까 예. 원자력 그 연구원입니까 거기에서는 음용수를 쓸 수 없다라고 또 정확하게 얘기를 했으니 그나마 그 사람이 양심이 있죠. 예. 그 사람 좀 있으면 이제 못 볼 것 같아. 아 예. 하여튼간에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요만큼의 반대도 안 하고 있잖아요. 요만큼 눈꽃만큼의 반대도 안 하는 사람이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 오라이 그걸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아예 연재를 기구에서 한 건 상관이 없다. 아, 그거 또 예. 말씀하세요. 예. 믿기 어렵죠. IAEA가 지금 좀 일본의 어떤 자금에 의해서 그럼요. 상당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IAEA를 무조건 믿기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직접적으로 나서서 과학적이라고 하니 과학적 검증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기회를 얻어야죠. 아니, 우리나라 환경운동연합 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우리 방송이 잘 나오신 서국열 교수 같은 맞습니다. 전문가 예. 그다음에 그린피스 예. 우리 국회 국제보건기구 이렇게 해서 가서 봐야지. 맞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믿지. 이거 저 이틀 시찰해가지고 많은 국민분들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국민분들이 못 믿으실 분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말이죠. 예. 김호진 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긍정평가가 77% 나온 조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아, 이건. 예?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이제 303개사 대상으로 조사했다. 예. 제가 찾아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아, 예. 자기가 회의 자리에서 얘기한 거야. 그 그러게요. 중소기업인들 초청해갖고 예, 예. 그 어디 마당에서 뭐 치킨을 뭐 예, 예. 100마리인가 어디서 시켜갖고 먹으면서 아주 즐겁게 웃으면서 예, 환대소하면서 아, 이 지지율이 맞는 지지율이야. 중소기업인들은 나를 77%나 지지해.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부분인데요. 예.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 주신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대표를 맡고 계신 분들의 303개사니까 좀 적은 표본이지만 네. 그래도 이제 300개를 넘겨서 조사해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77%다 이런 결과가 네. 이게 이제 허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방금 제 교수님 말씀처럼 예. 뭐 윤 대통령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너무 좋은 거야. 예, 전 국민 조사를 했던 많은 조사들이 있고 거기서 아직도 이제 30%대다라는 것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인다. 네. 중소기업 77%는 예. 희망 섞인 거니 아. 예, 경제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좀 메시지가 나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진정한 지지율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은 반대로 그러면 국민 조사를 많이 뭐 갤럽을 비롯해서 그 뭡니까 정말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던 국민 전체를 조사했던 네. 30%대 지지율 그러니까 이제 긍정률 예. 그리고 뭐 50% 넘고 60% 되는 부정률 그거는 그러면 진정하지 않은 건가? 아 예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안타깝네요. 뭐
아니가니 뭐 하여튼. 예, 예. 이거에 이렇게 막 그 아니, 좋아한다. 아니, 인간이라는 게 뭐 자기 잘난 맛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이거를, 이거, 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난 잘났다. 그래요. 아. 부정과 애매하네요. 부정과 긍정이 바꿔버린. 예, 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해외 나가면은 예.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피곤한 게 없어진대. 근데 국민은 윤석열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아. 피곤해. 미쳐. 예, 예. 이렇게 어떻게 다를까? 국민과 예.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예. 자 다른 여론조사 요건 좀 뒤에 시간 되면 보고요. 예. 그 여론조사 문제점을 우리 대표님이 여론 과표집 논란이라든가 그걸 예, 준비해 예. 오셨다 그러는데 이거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이게 이제 이게 보니까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이제 과표집 된다. 과표집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네. 과대표집, 과다 추출 뭐 이런 말이 맞거든요. 네.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된다라는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더라? 중부일보가 그게 아니다라는 뭐 팩트 체크를 좀 해봤다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예. 예. 여론사 편향성에 대한 논란인 거죠, 예예. 그러니까. 예. 여론사 편향성이 있다. 보수가 과표집됐다. 뭐 어떨 때는 진보가 과표집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요거 한번 표를 한번 보시면 갤럽이 그래서 2016년서부터 20년까지 네. 예, 진보 보수 중도에 대한 요 성향에 대해서 좀 나온 게 있습니다. 표가. 어, 네. 이걸 보시면은 네. 이 표만으로 보시면은 여기 표가 안 올라가고 있네요.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이거는 그 한국갤럽이 그 월 주간으로 조사를 해서 월에 월평균 그러니까 합산이죠. 한 4천 표분 정도를 가지고 뭐 통계를 내는 게 있는데요. 네. 그렇게 했을 때 진보 중도 보수가 어느 분포냐라고 봤을 때 결론을 제가 내드리면 대부분 중도가 많습니다. 중도가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게 맞고요. 그다음에 보수 성향자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보수 성향자가 많습니다. 이거는 네. 일종의 약간 좀 보수 성향자들이 응답 적극성을 띠기도 하지만 그 시점에 보수 정부가 이제 들어서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밴드웨건 효과 비슷하게 아나 보수를 선택했어라는 의미에서 좀 더 많이 표집되기도 하고요. 아. 그다음에 진보 적인 이렇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게 됐을 때는 진보 나 진보적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네. 2017년 1월에는 이게 1월이니까 2017년 1월이면 아직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이죠. 그때 진보 성향자가 37%로 아주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중도가 36, 보수는 27이니까 10% 포인트 격차로 진보가 진보 나 진보적이다라는 사람이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수 성향자가 좀 더 잡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예, 보수 그래요. 정당이 예,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죠. 이게 되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슈별로 굉장히 그 도덕성 이슈가 어느 진영에서 터지면 그 진영 응답자 그 진영 소속감을 느끼는 분들이 응답 적극성이 떨어져서 전화를 다 끊어버려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자 2023년 여론조사를 분석해 보니까요. 예, 예.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은 조사가 많다. 이런 건 뭡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지금이 이제 보수 정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네.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많은 그 조사가 좀 많은.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예, 예. 응답률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예. 보수층들이 많이 응답하는. 예예,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고 있죠. 진보층들이 개혁층들이 예. 많이 응답을 하느냐 그런. 예예. 박근혜 때의 탄핵 부분이 75% 나왔다는 것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박근혜를 예, 예. 좋아했던 사람들이 응답을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부정으로 돌아선 그렇죠. 거야. 예를 들면 응답 한 절반 이상은 부정으로 돌아선 거고 마지막까지 남은 분들이. 4%니까 아... 예, 4% 정도였죠. 아니 뭐 박근혜를 좋아할지라도 예, 예. 응답을 안 하는 거지. 응답을 못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많이 빠져나가죠. 아, 그렇죠. 2023년 여론조사 보니까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많은 조사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예, 이게 무슨 예. 지금 얘기입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보수 성향 응답자들이 더 많고 네. 더 적극성을 띠고 네. 그러나 중도가 훨씬 많습니다. 아, 그래요? 중도가 훨씬 많고 중도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수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네. 아...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하고 민주당의 추진하는 이슈와 네.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민주당을 그렇다고 해서 확 지지하지는 않고 있고요. 중도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직 도표가 준비가 안 됐나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예. 준비가 안 된 모양이네. 여론조사 2023 여론조사 자체 분석 결과를 정리한 걸 보면은 50명 이상의 여론조사 총 72개였고 보수 진보 응답자 수 차이가 예, 예.
보수하고 더 많이 응답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중에 진보 응답자가 많은 경우는 9개에 불과했다. 통상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에서 5%인 것을 고려하더라도 보수 응답자 수가 8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이게 언론한 기사인데요. 이건 누군가요? 예, 잘못 썼네요. 아, 그래요? 보수 응답자 수가 8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온 조사는 없습니다. 그래요? 이건 예. 어느 신문이에요? 왜 이런 거 올려놨지? 왜? 예예. 이건 서술이 잘못된 거고 아. 보수 응답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잡힌 여론조사가 8배가 더 많았다. 뭐 이렇게 해석해야죠. 예, 언급을 그 잘못했어요. 아, 이거 뭐 잘못 정리해놨구나. 예예. 아, 예. 그리고 그 격차가 대단하지는 않고요. 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쫙 보면 ARS 조사 중에서 보수 성향자가 많이 잡히는 예. 조사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그게 좀 다수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제 느낌상은 예. 조사 시간대입니다. 예. 시간대가 지나치게 낮에 집중돼 있으면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요. 아,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많다. 또 분석 직원이 절대 부족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의 공정성은 어떠냐. 여론조사가 좀 더 신뢰를 얻으면 어떠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예. 여론조사 기관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선진 뭡니까 유럽 국가나 이런 네. 데 비하면 우리가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이 92곳이다 그랬는데 비등록 기관은 더 많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한 400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이제 한 400개 정도 된다고 이제 보는데 네. 92곳이면 적지 않은데요. 이곳에서 이 기사에 또 보면 등록만 하고 조사를 안 한다 하는데 패널 리서치 기관들은 자기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패널을 빌려주는데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 기관이 많은 거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가 사실은 조사를 정치 여론조사를 할 수 없는 국가들이 있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정치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이 하나만 있는 국가. 그러니까 중국, 베트남, 북한 이런 데는 정치와 관련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는 거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그렇게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데 아까 교수님도 얼핏 말씀 주셨지만 그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품질 여론조사가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논란이 되고 있는 다수가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아니고 ARS 여론조사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ARS 여론조사는 응답률은 낮고 진보 극단적인 진보 극단적인 보수의 양쪽만을 이렇게 모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과 국민의힘 당원을 에게 조사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보통 이렇게 중간도 되게 많아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두툼하게 잡히는 게 일반적인데 완전히 이 일도 양단식으로 여론이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보이는 여론조사를 ARS 조사가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정파적인 어떤 극단적인 분열상 네. 이거를 보이는 나라가 미국보다 더 심한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네. 그동안 계속 ARS 조사가 그런 식으로 여론을 분열시켜 온 거죠. ARS 여론조사가? 예. 와. 그래서 저도 ARS를 하지만 네. 저는 계속 그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ARS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말자. 왜냐하면 당이나 캠프에서는 ARS 여론조사가 굉장히 소중할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빨리 조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국민 다수를 대표하는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낸다면 최소한 전화면접 여론조사를 하자. 라는 주장을 해왔죠. 미국에서는 ARS 여론조사 허용이 안 되고 있죠. 예예. 거의 유럽에서도 그렇고 받아들여지지 네.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RS 여론조사가 선거 때 갑자기 꽝 하고 그냥 뭐 홍길동하고 인걱정하고 있는데 뭐 인걱정이 더 세다 뭐 이런 약간 좀 뭐 일반적이지 않은 조사를 확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거를 언론은 구분을 하지 않고 이 두 가지를 그냥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갑자기 출렁출렁거리고 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여론 조작의 한 변정적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과거에 뭐 국정원 댓글 사건도 있었지만은 그렇죠. 이게 뭐 솔직히 어느 여론 조사 기관 하나 매수해왔고 그렇게 해갖고 가정입니다. 예. 매수해왔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그래갖고 딱 나오면 또 언론에서 딱 떠뜨리고 그러면 여론 조작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인기 없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인기 있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ARS 여론조사를 공표용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만약에 공표를 한다면 언론에서는 이걸 여론조사라고 하지 말고 ARS 조사다. 그렇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ARS 의견 수렴 뭐 이런다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한가 화요일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잖아요. 예예. 거의 ARS죠. ARS죠. 그 언론에서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더라고. 네. 예, 제 생각입니다.
어떤 특정 업체를 언급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아, 그런데 되게, 하여튼간에 예. 저는 ALS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자체적으로 뭐 자정 능력을 갖추자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ALS 업체들이 한 조사에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더 연구 개발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또 이거 분석 전문 인력이 한 명이다라는 거는 열심히 등록 요건이 한 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분석 전문 인력이 한 명이면 등록이 된다라는 의미죠. 알겠습니다. 와, 예. 오늘 뭐 좋은 내용 많이 들었습니다. 예, 김건진 대표님한테. 예. 또 다음 주 금요일 날. 예. 네. 오늘 준비하신 게 많은데. 아, 아닙니다. 그럼 다음 주에. 예.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